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르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지금 30년 복음소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고 이 원색적인 보험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아, 좀 들어가려 온 사람들은 날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났지만 만만치 않지요. 왜 그러느냐? 이전에 우리가 아담의 우으을 태어나 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 말미암아 엮까진 인생이 있어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각인 뿌리 체질되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지요. 예수 믿으면 쉽게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말이야. 저도 하나님 만나면서 조금 영적 생활에 사실 죄 늘었지만은 결국은 이 원색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52살입니다. 그때 저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다. 목회도 한 10년 해 봤고 목회도 해봤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다는 거, 성도가 어떻다는 걸잘 알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이 52살이지만 은 결국은 이 원색 복음 속에 오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을 오래 했잖아요. 굉장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올인하면 그냥 올인이거든요. 집중이거든요. 뭐 이거 쳐다보고 쳐다보고 사람 소리 듣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서 바람 사랑 관계를 끊어 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 만나 보니까 불신자는 더 하고 예수님 사람도 이 제대로 엮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어, 일단 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케어하고 말씀 속에 인도하고 있으면 주일 날 강단에 메시지만 하좋하다 사람 소리 안는다 그래야 저는 배제했습니다. 왜? 내가 무너진 게 사람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우리 가정, 식구들, 또 살아가는 의간에 이 사람이 나를 더 쓸모없는 사람으로, 물론 배우의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죠. 그러 그걸 모르잖아요. 결국은 제가 32살에, 아, 이런 인생이라면 더살 필요 없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런 인생이라면 끝나면 낫지 않겠나. 아니, 대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현장을 우리 부모님의 현장을 또 거기에 엮여서 내 현장을 잘 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빨리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보니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뭐, 좋다 뿐입니까? 행복한 거 있죠. 초신자가. 조금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너 집에 가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너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 은혜를 조금 조금 받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좋나 말이야. 뭐, 교회 가면 당연히 뭐, 새롭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바이브를 봤습니다. 아 보니까요, 딴색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전에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야. 난딴 사람이 됐어요. 그, 나야말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 은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게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준겠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야 하면서 불신자들을 보면서 아 저것도 인생이라고 사나? 교회가 보니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건데 왜 그래 불신에 많고 헛소리하고 말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이지난 그걸 보면서요 저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빨리 아라비아로 빨리 내가 사랑관계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케어하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주님만 인도받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수 믿음에서부터 참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행복하냐. 더 요구할 것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 성령의 충만 은혜가 왔어요. 예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깊이 영적 세계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매력이 생긴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우리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이야.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저떻게 또떨로 살고 뭐복 받으면 되느냐? 아니요. 제가 계속 성경 보다요.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인간. 원래 인간에 대해서요. 도대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사는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을 갖다 보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매력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요. 그리고 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뭐 입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정복하고 따서는야이 혼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혼자서 만물을 정복하고 따서린다. 그걸 할수 있는 축복을 쏟아주겠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복을 줄 테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릴정복가 지키라. 야 이거 굉장한 존재예요. 이나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야 인간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 말이야. 지금 예수님 사람은 어떻게 되어있는 말이야.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말이야. 어디다 지금 엉켜가고 있느냐 말이야.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줬어요. 에덴,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야. 참한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게 웰빙입니다. 여기는 지가 농사한지도 다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란 존재가요. 뭐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속에 더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금년 30년입니까? 복음의 결론도 났지만은 내가 30년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 나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었다는 것 나는 진짜 하나님같이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말이야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 100% 책임지고 먹이 입히고 모든 것다 알고 그가 사는 동네 에덴까지 만들어서 참한식과 평안 이야 이 매력이 있어요 제가 사실 사실 30년 뭐복음의결론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사이라는 것. 막연하게 우리가 뜻대로 살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말이야. 많은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계속 헤매고 있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속이더요. 자기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합니다. 원세보험이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7 절에서 구 절입니다. 저는 참 무언가 그냥 복음 말고 완전 결론 가진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단에서 이미지 되었습니다. 또 중간쯤 가서 이거 한번더 터뜨려줘서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 금년에 내가 30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미셋 동산에서 단번에 복음의 결론 나왔는데 우리 동북계도 제가 30년 복음소를 가다 보니까 매주 강릉 해상에서 계속 복음 줬어요. 다른 말 했어요. 이 매주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하나님 그러시죠. 니만 끝날 거니, 나. 너는 30년이지만, 이제 전후서는 뭐,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정거 응답을 많이 왔어요. 문그 이제 나는 뭐, 그렇다면, 지금 네가 강단상에서 줄기차게 계속 복음 쏟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고, 모두 끝이다. 그의는 없다. 그 안에 지혜지시 부하가 다 들었어. 그렇게 네가말 많이 했잖않요냐 그러면 30년 복음들은 성도들 그냥 놔둘 거냐 바울은 단번에 끝났는데 그래서 금년에 제 마음속에 더더욱이나 더 마무리하는 복음을 많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원색복음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래. 요 주님이 끝냈다랬습니다. 복음으로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거다끝냈다이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났다이야. 네 인생의 문제들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게서 끝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사이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은 하나님같이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마 서5장 1절에 하나님과 함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인간은 살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 살듯이, 나무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듯이, 인간은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똑똑해가지고, 지가 책을 많이 보고, 인생 경험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진짜 피조물입니다. 콧구멍의 숨도 하나님이 쑥에 만들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이구고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 끝으로 산다. 하나님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제가 왔어요. 이 제가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다른 가이든 다먹대 선악관 손대지 마라. 먹는다니까 죽는 거라. 이 죽는다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너 죽어. 근데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의 짓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 아담이, 아담이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좀 되고 싶다는. 누구의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가이 아담을 욕한 겁니다. 너 하나님 하면 할거 없어. 네가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그냥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 끊어진 인간은 살수 있느냐? 못삽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로마서 3장 9절에 선언이 되었어요. 어떤 선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담의 우손은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이제 우리는 선악과다 못지만은 조상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이제 내게 오므려서 나는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에 뱀, 이 사단이 장악돼 버렸어요. 인간의 불이 뭔지 압니까? 이 죄,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이 사단입니다. 이세 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피조물로서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치도안 되잖아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지마음로 한다잖아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문제에 해서 인간은요. 더 이상한 사람 되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 못 씁니다. 인간 못 되세요. 온갖 짓 하잖아요. 제가 이 목해 보면요. 사람을 볼수 있더라고요. 온갖 짓 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요 로마스 1장 24절 25절에 세상의 피조물을 갖다가 더 섬기고 더 경배하고 장조를 마음 떠나고나니까이 피조물을 더 그렇잖아요 지금 뭐돈 얼마나 섬깁니까? 또어지금 북한에 가면 저부 어떻습니까?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거짓 할 펄밖에 없잖아. 또 로마스 1장 21절에서 어 23절입니다. 또 우상을 쓴게 우상. 우상 쓴 게. 요세 가지 원인이 돼가지고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합평하고 하는 걸 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전도 가보면 알잖아요. 전도 가보면요, 불신자들은 막, 난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난 지옥 갈 거라고 말해요.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성기고 경비하고, 모든 인간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성기잖아요. 미국 보면 모든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오천 종족도 더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럼 이름 놔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로마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니까요. 머리에 하나님의 진로가. 이래서 사람은요, 자꾸만 정신 문제 옵니다 귀신 성기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뭐, 이,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온갖 병이 막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고 이 육신의 병, 되는 일도 없지만 여기 또애굽에 내린 저주, 애굽에 내린 병, 이 무서운 병이죠. 이 병에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못 느낍니까? 난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요. 다 병들어 버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사람이 우리는 원래 평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지 막 되는 일도 없고 말이지 뭐 이상하게 말이야. 자꾸 어려움만 덕쳐 이러니까 이사람들못 견디는 거요. 예 거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애굽에 내린 저주, 병 온다 말이요. 에 그러면서 또 그냥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되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이 내세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 성기고 귀신 성긴 그, 그 집에 귀신이 자식들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뭐, 이제 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 후손은 어떨까 합니까? 이 후손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후손은 어디해 가요? 뭐, 나중에 뭐, 이 후손도 똑같이 죽음도 맞이하고 좀.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내가 신앙을 가질 중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가정에 평신도인, 우리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리냐 따라, 그게 그대로 갑니다. 자식해워 보세요. 난 많이 봐세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와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아, 마 저래도 되구나. 그 문제는 어디 봅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문제 안 놀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못된 신앙이라잖하요요 자기는 못해서, 못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부모 품에서 자란 애들이 신앙이 안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못된 신앙만 배운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인간이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치도 오는 것은 저주 재앙이 오지요. 대는 내려 없지요. 또 영적 문제와왔 정신 문제 오지요. 병도 오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 엉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예수님 사람도 믿음이 적으면 여기 휩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내가 좀어려우면내 행위가 좀죄안 짓고 하면 되지 않겠나? 안 됩니다. 벌써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이라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어. 정말 하나님의 어, 죄 없으신 하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까?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가 오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왜 보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하나님 이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속 해가지고 지금 떡을 치고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지옥 다갈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굴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보냈으면 뭐 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하목재물이죠. 로마스 3장 25절입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그이야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제지면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실제 이제 온전한 제사장을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미 그냥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목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신성기고. 재앙과 저주를 만나고 온갖 고통 속에 들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다가 문 임방에다가 문설제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건데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발라 피는 뭡니까? 그것이 요하음 1장 29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필요를 알라라. 그 마지막 제앙을때를지요이 필요를 받은 집은 다 넘었었잖아요. 이게 하목 재물입니다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사장, 1제에서8절 아브라함이 할 일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왔어요. 내가 지시한 땅, 오실 메시아, 네가 믿으면 너는 복에 끊느이다 복에 끊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이분을 성도들 못알아들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도 복에 끊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게 바로 그때 우리는요, 그믿음대 우리가 믿음으로 럽다운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존재가요, 복에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복에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굉장하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믿을 때로마서 사장 23절에서 24절이죠.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굴도 믿을지게 우리의 어렵다함을 잊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이해하면 우리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복의근원이야이 말이 얼마입니까? 막 우리는 복받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서 복에 거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난 그걸 느꼈어요. 아, 초신자 예수 믿는데, 어 이겨, 뭐. 이상하게 뭐, 말씀고 기도 좀막 은혜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막 새벽 기도 가서 말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고, 장로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고요. 제가 초신자님 말해서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요, 제가 막 축복을 빌었어요. 어머,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나지문에 이기 보게 끊어요. 그리고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전도도 다니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 사람 저주해야 돼.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말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 어떤 목사들은 말이에요. 자기 교회 나가면 뒤통수에 대고 저주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목사가 저주받습니다. 잔말이 무서워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내 뱉은 그 말이 내게 돌아옵니다. 아십니까? 절대 안합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 정도로 보게 권위입니다. 여기는요. 인간이 이제 저주의 근원이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저주받고, 농사가 저주받고, 모든 게 저주입니다. 아담이 존재했다고 하니까 땅이 저주받아버렸잖아요. 아담 때문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게 미크니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닙니까 천지가 우리 아버지가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만든 건 전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굉장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라면 여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는요, 그냥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로마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1장 1절 적절 은혜로 되어집니다. 로마 복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묘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여러분잘 알잖아요 넘어졌다 엎어졌다 시험들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에 걸려서 그렇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게 빨리 정신 차리라 이기라 여기는 네가 끝났지 않았냐? 이제 너희는 이 세상 이미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냐? 너도 이제 못 박혀가지고 너는 여기 있지 않았냐? 이제 너는 이제 그리도로 말미암 여기 와 있지 않았냐? 이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엮어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말 들어보고 생각 들어보면 전부 여기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적다시마 이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스 1장 10절에서 12절이 뭡니까? 하나님 손으로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종국에서 하나님 이건 없앤다 그랬거든요 이건 옷가 같이 날라가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야 된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빨리 없애버립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빨리, 빨리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성, 성도들이 아직도 여기서 머리 박고, 돈몇 푼벌이 가지고, 아직도 인간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여기서 자꾸 어울려 노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네 새끼가 그랬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란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익어가는 여기에, 내가 구원을 받고도 아직 여기 엉켜가지고, 세상에 머리 받고, 돈한푼두푼 벌이 푼 가지고, 세상에만 돈 있으면. 성공하면 아닙니다 이건 행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화되 뿐이면요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다 <laughs> 그러죠 단지 아브라함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거이야기니다 완전히 가머리 갖고 살던 이 세상에 살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아십니까? 재창조의 재창조. 차, 기가 막히지요. 고렌도 서호장 17절에, 보라, 이 선근선 지나가니 새것이 됐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왜 기쁜지 압니까?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요. 솔직히요. 내가 싫었어요. 사람은 남은 속이지만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내가 싫었어요. 이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산다. 그래 자살까지 갔잖아요. 내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깡패가 하나님 만나서새 사람 된걸 보고 도전했죠. 그서 그래 내가 갔어요. 아줌마. 그 사람 만나볼 수있니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주일날 가세요. 덩치도 이렇고 칼집이 있어요. 당신 말이야, 깡패 만나니 깡패를. 어떻게 변한다고 하니까? 하, 아, 내가 깡패 짓을 하면서 사니까, 야, 이 양심에. 그렇잖아요. 자기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못견뎌있더요 그래가지고, 혹시 부인 따라서 교회 가면 좀 착해질까봐. 좀 착해질까봐. 그럼 양심은 못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뭐 예배도 안 되고, 뭐 의미도 없죠. 근데 꾸준게한 1년 이상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딴 사람도 있더래요. 어?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행동이 바뀐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자기 와이프가 놀래고, 또그들 교인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당시뭐 모션을 쓰나가니까. 뭐 자기는 그런 거안 했대, 모르고. 그냥 교회 가는 그 자체가 내가 마음에좀 위가 돼서. 아, 그 소리 딱 듣고 내가, 또, 야 저도 그 사람 같이 변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나무 소리입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아줌마, 나두달 동안 교회 다녔는데, 똑같아. 아머니 보다시피 와이프 두드리 펴고 말이야. 그렇게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면서도 집에 돈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이 내가 나쁜 놈이야. 아줌마, 저 깡패같이 나도 변하고 싶다고. 응, 기도원 가러 가더라고요. 그래, 기도원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 그 합동초목사들이 오는데 내가 다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쓰레기 왔습니다. 폐이 났습니다. 난 내가 싫어요 내가 싫어 알잖아요 내가 내가 싫어요 그러면서 막 통골을 했어요 물도 안 먹고 말이에요 3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난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이 쓰레기 좀 바꿔달라고 이 쓰레기 좀취하달라고 정말 저는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일 금식 기도가 새벽에 내려오는데요 똑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 내려오다가 참 마트 참여기 교회인데 요 밑에 요 마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딱 돌아서는 순간이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요. 뭐두달 동안 다니면서 뭐 안식이 뭐 만들겠어요. 었그참 안식과 평안이 왔어요. 뭔가 해방된 기분이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말이 근데 얼마나 감기게 되는지요.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쳤는데그 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 내가 십자가 예수 그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 와. 저는 너무 감격이 되어서 두손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만 믿겠습니다. 두손 들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막 계속 기쁜 거 있죠.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집사람 많찬 않아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내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 여보, 내 당신한테 왜 그렇게, 착한 당신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용서해줘. 울었어요. 그러고 내가 애들 끌어안고요. 우리 킹구하고 킹아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애비가 내가 저들 입에다 밥뜨기안 앉아줬어요. 뭐, 다락하면 저 자식 안 보입니다. 실컷 울었어요. 잘하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잠든 걸 봤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영혼이 보이는 거죠. 어? 야, 큰일 났다 싶어요. 나님 이미 하나님 만났으니 오늘 밤 하나님 부르면 가거든요. 내일 없어요. 내일은 너희 나이 아니에요. 밤사이에 심장마비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엎드린 머리만 떼고 하나님 내한테 7년 동안 의 고통당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듣고 가지 말고 빨리 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하라고. 제가 하나님 만나러서 제일 먼저 기도가 영혼의한 기도였어요. 그래하고 나서 잘하고 누웠는데요. 할마나 행복한지 32년 만에 이런 밤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주인 집사가 새벽 기도 가는 거.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가게 해달라고. 새벽에 깨서 갔어요. 두 개월 동안 목사 말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무슨 저, 저런 소리 하느냐. 근데 그 똑같은 목사가 새벽에 메시지를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서 막 감동이 되는지요.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 끝나고 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시간 보니까 다 가고 없고, 내혼자세한 시간 했어요. 이 초신자입니다. 한 시간 했는데 막 마음이 꽉찬거 있죠. 어제 내가 산에서 내려온 영적 상태 가전히 틀립니다. 뭐가 꽉 찼어요. 낮에 보니 그게 성령적만이었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엮어가는 인생, 늘 교회 중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를 멀리 한 사람은 하나님 멀리 한 거예요. 예배를 멀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좋고, 이런 식으로 막 믿으니까, 많은 마나아요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스 1장 3절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장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산다 아, 이게 느끼는거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또 퇴근 시간에 가서 기도한대요 아니, 막이 은혜가 어차피 신령한 복이지요 모든 신령한, 우리 영적 존재를 받겠으니까 이제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를 파묻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더 깨가 듣고 믿고 외워서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편집했잖아요. 아니 이상해. 아니 퇴근 시간에 특기 교고 가가지고 뭐 기도는 잘 못했는데 요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이게 내게 성령 충만이 오고 믿어지는 믿음 충만이 오고 능력 충만이 와요 와 저는요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내게는요 이걸 계속 지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내게 체질이 돼가지고 편집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구약석장 신약석장 그냥 안 봅니다 아주 장세이 보는데요 내가 어저께 장세를 보는데, 난놀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를 갖다 해칠까봐 그 나라 백성을 해치고 죽일까봐 그지 말했잖아요. 너는 내 누이 아니냐. 너 나를 오라 비라 그래라. 누가 그안 죽을라고. 그래 아비멜렉이 부인을 듣고 왔잖아요. 아. 부인을 듣고 가가지고 부인을 갔다가 막 이렇게 한번 한락하다가 하나님 꿈이 나타났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나?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손대지 마.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선지자야. 손대지 마. 만약에 네가그 안에 손대면 네와네 가정은 내가 죽이보겠다 하나님 그런 거요. 이야, 이때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다 선지자입니까? 우리 선지자가 말안 해도 하나님께서 관계된 가정이나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엮어가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함부로 욕가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그 저주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것을 나는 엮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늘 성령충만, 믿음충만, 능력충만 어요이 은혜가 있으니까 뭐, 목회는 데도 재미가 나고, 인생사는 데도 재미가 나고, 뭐, 걱정하겠습니까? 믿음충만인데, 믿어지는 역사인데.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신분이, 신분과 건세가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이 처음 예수 믿지, 이기까지복 받았다니까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야.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야, 이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제일 처음 신문에 여기에서 막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댑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살아나 알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고 했잖아요.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요.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뭐합니까? 역사하잖아요. 아이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능력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인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는 거. 야 이걸 말이야.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바이블을 깨달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나만 아니야. 성경이 보니 전부 그거예요. 아브람을 가르치고. 모세를 그렇고 인도하고 어 나도 당연히 이제 가르침 받고 인도받아야겠지 이야 이건 그러면서 저게는요 이게 왔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아이 말이 이 말이구나 나는 주권이 네 안에 그리도가 살고 있구나 그럼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결론이 오고 깨달아질 뿐이면요, 이게 그냥 확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에 아직도 사실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에 걸려 가지고 영이 흐려 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불신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런 인간이 된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이런 것이 사실로 내한테 안 옵니다. 이러분 아십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 사람이 여기 엉켜가지고요. 맨날 사람 모이가지고짝짝꿍 하고 말이지. 여기다 머리 봐가지고 뭐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돈한 모아가지고 한번만 세계 보고 말라고 말장 허집니다. 이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뭐 이걸 선명하게, 특히나 제가요. 제가 이 주님을 주인을 모신 것이 제가 얼마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제가요. 완전히 주님을 주인을 모셨습니다. "아, 니 주님,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뭐 걱정거리겠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주님이 역경하는 인생에 손을 댄 사람 되 있습니까? 손 댔다는 큰일나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요. 오산에 2년3 개월 짜리가 목회했어요. 주님이 하시게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laughs> 에베스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니 일. 이게 대단하잖아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으로 바꾸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내 인생자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이제 하늘의 복을 받고 이제 이 근세를 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존재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굉장합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살아주니까. 2장 10절에 본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뭐 물론 여도 뭐 재창조지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어 지어짐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쁜 생각 나쁜 말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모겠습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아야네 인생은 끝났지 않느냐 내가 네 인생을 다 살고 있지 않느냐? 네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역사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보게 근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너의 네 주인으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 굉장하죠? 자, 이 말씀은 가르쳐 세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위해 삽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5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엉켜가지고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우리는 하늘 신령한 복으로, 이제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우리야말로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손댈 것 없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대해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지원받니다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왜 아직도 너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말이야 살지 마라. 나도 믿음 좀 자라. 나도 돈좀 버리면, 나도 이제 조금 신하이 되면 참 많은 말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인간이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일 선한 일에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엉켜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이 아주 엉켜 있겠어요. 그런 사람끼리 지금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여기서 가다가 내 인생도 망치면 내 새끼들 우리 가정 다 망칩니다. 선명하게 내게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4 0이이 하고 있어요 본게 사람밖에 안 봤는데 여사를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 2절뭘 말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찾고 내가 제자로 내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게 이 복음의 실제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공생에 하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로 누가 보면 마가 보면 다 그러네. 이 주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했다고 내가 뭘 내가 했어요? 인생도 못 살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사도행전 8장, 땅 끝까지 갈수 있는 성경 충만주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찾고, 성공자 살리기 위해서 내게 뭘 줍니까? 성경 충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충만 속에 들어가야만 성령께서 인도하는 역사 속에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음 28장, 16절, 20절. 가라 이 말입니다. 차,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에서 제자 살아라. 제자 찾았어.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기켜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 것같지내고 항상 함께 라 7천 제자 우리 교회 같으면 7천 제자 찾아라 말 아닙니까? 237개 나라 살리라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원색 복음을 하는데 원색 복음의 중간 지대에 와서 장인과 같이 원색복음을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갖다 완전히 끝내라고 강대상에서 매주 이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더 30년 맥힌, 강단의 메시지를 보려고 내가, 우리 영상에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30년째인데, 30년 이 메시지 있나 가니까, 없대요. 한 2000, 2000년 5월 달부터 있다 하더라고. 그것에 내한테 넣으라고. 아, 제가 듣는데요.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 밑에서 99세 되는 노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옛날에 목사님 쏟아준 복음 다시 좀 편집해 듣겠다는데 내한테 보내달라고. 아마 이분이 우리 동북계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아마 여기 막 결론이 안모이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들 엉키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사람의엉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절대 못빠져나 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살았고 이것이 좋았고 이 문화가 좋기 때문에 여기 엉켜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식 문제 못 묻는다. 명쾌하게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저게 끝나면 여기로 와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난 인생에서 내가 손댈 필요 없게, 이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소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야 될까, 아니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언제 우리 호출할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야 될까, 아닙니까? 승리하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또 금년에 원색복음 해볼까 누린가 정인의 자리 서기 에서 오늘 먼저 원색복음 또 들으면서 원색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할 적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닥쳐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앞으로 3, 4개월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색복음 바울과 같이 결론 내고 미션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 속에 돌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현장 속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